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산대 김성진 명예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성진입니다. 네. 자, 오늘은 문재인의 그 반역 행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네요. 네, 문재인의 이 행태가 지금 예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행태가 광기라고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을 것 네. 같아요. 물론 뭐 거기에 이번에 거론하는 좌익이라고 해서 다 반역은 아니지만 반역으로 확실하게 입증이 된 남로당, 그 남로당의 지역들에게도 포상을 한다는 거는 이건 미친 짓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저기 민주화 유공자 광주 5.18 뭐 가짜가 이미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가짜 독립유공자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이건 좌익, 우익 다 얽혀 있지만 네. 이 대표적인 것들이 좌익들의 이 가짜 유공자가 질이 좀 나쁘거든요. 그래서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두 개의 사진 중에서 먼저 오른쪽에 보면은 그 철창에 갇혀 있는 비석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제주 4.3 때에 희생당한, 근데 희생이 아니라 이거는 반란 일으킨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 박진경 대령의 그 비석이죠, 추모비. 네. 그거를 그 민예총을 비롯해서 이자들이 그걸 비석 주변에다가 철창을 씌우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잘 알다시피 그 문재인의 부인, 그 김정숙의 친구 중에 손혜원이라고 아주 네. 악질적인 여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손혜원의 모친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 손용우의 배우자니까. 그래서 그 손용우한테 그 훈장을 내린 그 장면입니다. 예, 네, 그래, 하나, 하나하나 보죠.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다음에 보면 거기 뭐 너무나도 많이 알려진 신영복을 자기가 네. 존경하는 이것도 전 세계 만방에 다 이게 공개적으로 밝힌 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이렇게 발언했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김문수 위원장께서 신영복 선생 사상은 김일성 사상이고 그렇 이런 발언하는 신용복을 존경한다고 하면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도 김일성 주의자가 아니겠느냐. 네. 이거는 뭐 달리 말하면 뺄갱이다. 이 말을 돌려가지고 말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반대하고 또 부정하면서 폭동까지 일으킨 제주 4.3에 대해서 그 국방장관 그리고 경찰청장을 대동해가지고 사과를 하겠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또이 남로당 이들 주역에 대해서 훈장까지 줬다. 이건 말 그대로 광기죠, 광기.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얽혀진 거를 좀 보도록 네, 하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네. 다음 장에 보시면 거기 칼럼에 보면 노무현 줄 꺼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2003년부터 국가보훈기본법을 조정을 해가지고 그 아래 보면은 심사 기준을 재조정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심사 기준을 재조정을 해서 좌익 계열의 독립운동가, 독립운동 확인을 또 해봐야 되지만 200여 명의 훈포장을 줬다는 거죠. 네. 이거는 대한민국의 이 총뿌리를 겨눈 자들을 향해서 이 훈포장을 줬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남로당, 아까 말한 것처럼 남로당 이러면 이거는 반역분자들인데 이 박헌영의 부인 주세죽한테 건국훈장을 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주세죽 자신의 그것을 생각한 것이지 이렇게 이제 변명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명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아래에 작은 글씨지만은 제가 읽어드리면 거기 갓난아기였던 비비안마를 안고 있는 모습이다. 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이제 한국 정부가 남로당 지도자로 북한의 부총리 겸 외상을 지낸 박헌영의 첫째 부인, 주세적. 이 부분은 조금 더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건국훈장 애족장 수여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 훈장을 수여한 때가 2007년이에요. 네. 이때는 문재인이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지 않습니까?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하던. 그리고 이제 그 남로당 출범시의 의장단의 일원이었고 총무부장을 지낸 김철수라는 아주 유명한 그 남로당원이 있습니다. 네. 그 이자한테도 포상을 했어요. 이때는 민정수석이었고요. 네네네. 그때의 문재인이 민정수석이었다. 이건 이제 심각하게 봐야 된 네, 상황인데.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사진이 6명이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위에 제일 왼쪽에 있는 안경 낀 자가 박헌영이고 네. 중간에 이제 임원 김다냐 뭐 임원 그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 중간에 사진 선명하게 나오는 여자가 주세죽이죠. 네. 박헌영의 부인. 네. 네. 이게 박헌영의 부인이면서 김다냐의 두 번째 부인. 아니 첫 번 이제 세 번째 부인이죠. 네. 첫 번째 부인은 남한에 있었으니까 당시 저기 조선에 있었으니까 네. 두 번째 부인이 고명자 그 아래 왼쪽에 아래편에 오른쪽에 있는 여자가 네. 고명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자들은 뭐 이 사생활에 대해서 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그 아래쪽에 제일 왼쪽에 있는 안경 낀 여자가 네. 허정숙이죠. 네. 이 허정숙은 남로당의 초대 위원장 허헌의 딸이거든요. 네. 근데 이 어쨌든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박헌영의 두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인 김다냐 안적이 주세죽에게 저 훈장을 줬다. 이게 네.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네, 다음 장 보시죠. 요것도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겁니다. 거기 오른 왼쪽에 있는 그 중간에 사진 나오죠. 네. 허돈영. 이 허돈영이 거기 마을 주민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마을 진짜 마을 주민일 수도 있지만은 마을 주민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노무현 정권에서 제 기억으로 초대 장관이었지 싶은데 행자부 장관이었던 허성관, 네. 허성관의 부인이고 아니 부친이고 네. 그리고 창원 남로당 창원 군당에서 치안대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네. 이자를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마을 주민 이렇게 해가지고. 권오석의 혐의를 부인하는 증언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2005년일까요 아마 그때에 방송을 한 겁니다. PD 수첩에서. 네. 이제 이런 행태를 도저히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예, 다음 장 보시죠. 거기 아까 첫 번째 화면에서 봤던 겁니다. 그 손용우. 네. 손용우. 라는 사람이 그 손혜원의 어머 저 아버지가 되는 거죠. 네. 아버지에게 이 건국훈장 애족장을 주면서 지금 문재인이가 허리를 굽혀 갖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보훈처가 멋대로 입맛대로 이 기준을 바꿔 가지고 남당 활동한 손혜원의 부친의 건국훈장을 수여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셀프 용역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남로당 활동했던 사람들한테 훈장을 주기 위해서 이 기준을 네. 바꾸기 위해서 셀프 용역을 했다 이런 얘기죠. 네. 예, 다음 장 보시죠. 거기 보면은 이제 이게 4.3 사태 추념식이라고 하는 그 4.3 사태 기념식에서 찍힌 사진이잖아요. 거기 네. 그 저기 말동 4개에 있는 그 민감용이 경찰청장이 거기에 뭐 반성을 하고 뭐 회개를 하고 어쩌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인민유격대 진압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의 총수가 반성을 했다. 뭘 반성해야 되면 반성이 아니죠 이거는. 그런데 문재인은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하고 경찰총장을 데리고 가서 사과를 강요한 셈이나 같으니까 네. 이건 너무나도 참으로 광기 어린 행동이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 보십시오.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 지금 아래쪽 사진에 이렇게 철창으로 둘러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4.3 기념식에서 문재인이 한 말이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죠.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 즉 4.3의 폭동, 4.3 폭동에서 했던 그들이 지향했던 것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거는 뭐 결국 문재인이 실제로는 문재인과 그 하수인들의 네.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문재인과 이런 원고를 써준 그 청와대의 이 당사자들, 이런 자들, 추종자들이 그들의 꿈은 반란이었는가? 아니면은 스탈린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소련의 위성국을 만든 것인가? 그 당시에 왜 저쪽 동구권에서는 이런 저 위성국을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기 전쟁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소련 출범 당시에 그 위성국가였으니까요. 저 소련의 네. 일원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에게 한마디 꼭 하고 싶습니다. 네. 나는 한순간도 당신네들의 우리가 된 적이 없다. 네. 예, 우리범 연구에도 또 마찬가지겠죠. 네. 다음 보시죠. 네네. 거기에 이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런 보훈을 사유화하다가 보니까 후유증이 생기는데 이 후유증이 이전에도 있었긴 했지만은 문재인 정권하에서 굉장히 심각했는데 네. 거기 보면은 독립운동가 김정범 선생의 공적을 도용해서 애국지사 행세를 하고 이런 것들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김정수 묘대 있지 않습니까? 네. 대의. 그래서 3대에 걸친 가짜 독립유공자 사기꾼 가족이 있었다. 이런 행태가, 이런 엉터리 행태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2022년에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문재인 정권에서 가짜 유공자를 밝히겠다고 했는데 보훈처에서 이제 4년간 38억 원을 지출해서 이게 이제 가짜 유공자가 문제가 되니까 예. 예, 하는데 38억 원을 지출해가지고 가짜 유공자를 색출해내겠다 했는데 한 명도 안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폰만 잡은 거고 거기에 이제 오른쪽의 아래에 보면 가짜 독립유공자 현황 해갖고 이거를 조사 착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 가운데 앉아있는 여자가 그 피우진이죠. 네. 근데 이건 말만 한 것이고 단 한 명도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나한테 맡기면 금방 찾아낼 텐데. 그러게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왜 이런 행태가 나타나느냐. 결국에는 이것은 문재인의 그 자기 자신에 얽혀있는 문제점 내지는 자신의 그 허위의식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학도병이었던 윤월스님께서 문재인 아버지는 북괴 인민군 장교 그였는데 자신이 생포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분이 갑자기 의문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우리 저희 이분기 TV에서도 몇 번 지금 계속 하시고 있는 성우 스님이 네. 문출생 비밀을 밝혀라,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런 과거에 얽혀있는 비밀 아닌 비밀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꾸 남로당이니 이런 쪽을 에워싸는 게 아니냐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무리를 짓자면 네. 그 문재인 아버지 문용영이가 그 흥남 공산당의 고물이었다는 증언도 있는데 어쨌든 문재인 부친 문용영의 과거 이런 과거에 대한 문제 그리고 문재인이 과연 52년생인가 아니면 48년생인가 이런 출생에 긴 의혹도 밝혀야 되고 또 유공자를 광주 5.18 유공자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이렇게 잘못된 유공자들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가짜 유공자를 명백히 이건 뭐 이념에 관계없이 밝혀야 네.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그 가짜가 1% 내지 0.1%가 있다 하더라도 이 0.1%, 0.001% 때문에 진짜 유공자들의 빛이 발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네. 주장을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김성진 부산대 명예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훈처가 할 일이 뭐 많지만 이거예요.
유공자 밝혀내야 돼요. 진짜 가짜 유공자 드러내고 진짜 유공자는 찾아서 또 우리가 예우를 해줘야 되고요. 가짜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